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위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속에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따르는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는 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가르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 것을 기대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걷는 자에게는 설령 하나님은 그에게 구속은 이루어주셨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를 제공은 하셨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은 이루지 못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받는 자가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을 받기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 철회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 관점 또 그동안의 그 삶의 그 원칙들을 특별히 자의식, 내가 나를 보는 또 내가 세계를 세상을 보는 이런 관념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그가 명하시는 그런 행실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은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행은 또 이런 불의한 행위로 걷는 삶은 순종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은 무작정 아무 데서나 그렇게 악을 행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자, 홀로 무슨 불의한 것이 분명한 것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누군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훨씬 용감해집니다. 그럴 때는 마치 누가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일에 함께 연루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 그동안 부담이 되었던 그 양심의 꺼리낌이 쉽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거 뭐고 무시하고
그 부덕한 일들도 그냥 용감하게 당당하게 감행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인데 이제는 그 이제는 저 동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하는데 분명히 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탁 드러나지 않지만은 분명히 알죠. 너무 명백하니까. 그런데도 아, 저 악행을 하는구만 하고 알고 있는데도 다수의 사람이 거기 함께 있다면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그건 악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악행은 악행인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악행이라고 말하기가 갑자기 조금 정신적으로 판단이 좀 혼미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합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면은 무조건 거기에 나도 속해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본능적인 그리고 욕구가 오히려 앞서서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벌을 받으랴 하나님이 이들을 다 벌하시랴 라고 생각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논리예요. 제 생각에는 왜 안 하실까? Why not? 왜 안 하실까?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는 법은 어디 있는 것인가? 좀 그럴 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논리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보기에도 나중에 하나님께 갈 것도 아마 조금이라도 염두에는 두고 있고 또 누가 어떤 그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말할 것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속아서 범죄한 것이다. 나는 그럴 의향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난 어쩔 수 없었다 속았다. 그렇지만은 이 행위도 이런 경우에도 그가 한 행위는 심판을 받습니다. 쉽게 그것은 그런 사례는 성경에 처음 몇 장 나온 제일 뭐 첫 몇 장 속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 끊임없이 틈틈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형벌받는 일들입니다. 심판이 임한 것들. 자, 처음에 성경에 앞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이끌던 그 목자에게 반발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랬습니다. 반란을 하고 이때 이것을 하나님의 그들의 그 범죄함을 놔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라고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자와 문제가 있었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반발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악한 말로 선동하여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께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만 명 단위, 수만 명 단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주저하거나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심판을 하기가 껄끄러우시지 않아요. 전혀. 이 세상은 껄끄럽죠. 이 세상은 많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과 함께 법을 억누르면은 억누릅니다. 이 세상의 현 시점에서의 분위기는 우리가 거의 보편적인 옳은 이치라고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 세상에 어차피 멸망할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잠언서나 또 그 전도서 이런 데 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 잠언서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더러운 속셈으로 나를 불러들이는데 나를 그래서 끌어들이는 건데 나는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면은 바로 속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속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자기 범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을 나도 내게 가져오도록 스스로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번 세 번째 예가 되겠는데 누가 선동합니다. 악한 말로 누굴 비판하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일단은 귀에 이 인간의 귀에 듣기에 정당하게 들리면은 그 말은 옳다고 여기면은 가담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신기한 거죠. 나쁜 얘기를 싹 빼고 그리고 뭐 거짓말을 계속 늘어놔도 적어도 그 말은 사실이다. 그 말은 일리는 있다고 그 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저거 아닐 것인데 하는 저거 거짓말인데 하면서도 어떤 사실을 이치 있게 얘기하면은 그 거짓말하는 사실을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라고 그 전달받은 정보만을 핑계 삼아서 자신을 거기에 순복을 시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속임을 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매우 악한 일들을 구사하고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사람의 괴수로가 간사한 욕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도 처음에 이거 아닌 줄을 이미 그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또 분위기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속아 넘어가 줍니다.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뭐 승복하고. 그러나 절대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 이 말씀에 바로 앞선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든지 나를 속일 때는 내게 유리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단순 내용만 아니라 그래서 뭘 이걸 폭파시켜서 나눠 갖자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내게 유리한 걸 말합니다. 너 대장시켜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은 나를 끌어들인 자가 내게 이렇게 내 입맛에 당기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내게 내 욕심이 자극을 받으면은 그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상실해 버려서 오히려 그 뭐죠 어떤 선언한 그 선언 문구에 한해서는 다 날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거 이상한 현상이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거의 모든 선동의 경우 선동하고 질서의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충성하는데 진리 충성한다는 것은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대단히 중요한 그 전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한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의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한다. 진리에 충성한다. 사람들은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달리 보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리는 진리. 거짓은 거짓. 명확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탈을 쓰고 있더라도 이 세상의 진리와 온 하늘과 땅의 미혹은 거짓은 분명히 서로 구분됩니다.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에요. 절대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혼동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심령으로 자기가 경고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자기가 약간 틀어짐으로써 시각과 판단 자체가 이미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았습니다. 아이고 억울해하고 하소연해도 그것은 뭐 불쌍히 보이려고 억지로 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니 아닌 것을 본인이 아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의 교회를 해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걸 이미 판단은 왔습니다만은 어느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억지로 지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인이 아니라서 나는 아무래도 난 누구도 나를 탓하지 못한다. 나는 전혀 잘못이 안 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자기가 그걸 일부러 지었다는 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비록 자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충분하게 경고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성경도 복음도 하나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복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한번 그냥 쭉 날아다니고 전하고 싶은 사람 전하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온 세상에 그 시스템으로 교회 생활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장치를 하는 곳인데 복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뿐인 것 같지만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와 그 시스템의 그 전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경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거 안 된다.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떤 교회 가면 잘못 이해하면 다 놓쳐버려요.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다시 빠지지 말라. 무지무지하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점이니까 구원이 하려는 일에. 성경이 또 복음이 우리의 그 전통이 많은 충분히 경고를 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너희 교회가 충분히 가르쳤을 것이다. 너희가 이걸 한다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악행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난 그게 옳지 않은 것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속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궁지에 몰려서 핑계를 대야 될 다른 핑계 없을 때 이걸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범행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속인 거짓된 의로움, 의로움을 위로움으로 위장한 거짓된 것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 짐짓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첫날부터 절대 그분은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경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전에 있는 그 말씀부터 계속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서 바로 탐욕에 지배된 자는 우상숭배라고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탐욕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발하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여 죄를 행하는 자는 그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도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거지. 강제로. 강탈해서. 자, 거기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자, 우선 우리의 시점은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쏠립니다. 누구냐면은 형벌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바로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누구든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헛된 말을 사용하여 속이는 자들입니다. 어떤 더 아주 본격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단 교회들 그런 데가 하겠죠. 이거 말고도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 바로 진리를 오해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오해하도록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도해서 영향을 주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벌 주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라는 결론이 나도록 묘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죄 짓는다고 해서 죄도 범해도 괜찮습니다. 죄는 허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뭐 그 나라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취지로 뭐 직접적으로 하거나 다른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슬쩍 혹은 또 이렇게 이것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으니 앞으로 범할 죄들도 다 사했다. 그러니 범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뭐 이 세상에서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거기만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인식을 갖도록 죄는 다 사했어.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시지 않아.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건 누군가 계속 듣다 보니까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말로 하기도 하고 또 말은 말인데 직접적인 진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상황적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걸 들었어. 그러면 자기가 신학적으로 여기 마음에 다 어떤 세워지잖아요. 이 그런 어떤 개념이.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 아무 스스럼 없이 행동한다. 이렇게 악행도 불의한 것도 한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벌을 안 받는 건가? 서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벌이라는 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여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지만 이 사람에게는 교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이 된 거죠. 헛된 말, 즉 거짓말로 또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 영적 정보가 내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것은 진리를 어찌하여건 부정하게 만들거나 또 그걸 변형시키거나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틀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슬며시 가려 그리함으로써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가지고 시작하여서 죄의 방종에 빠지게 하는 이런 행위 결과적으로 대단히 거짓되고 가증된 것을 그런 태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없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한 형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면은 속는 자신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짜증만 많이 나고 이상하게 그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기로 가고 동화 이상하게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됩니다. 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리 누가 아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잘 들어봐요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고 아 그런 게 아닌데 라든지 말을 돌려서 한다든지 뭐 의론도 자신만만하게 하지만은 공허한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공허한 것이다. 이 말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거짓된 걸 알고 있다. 진리를 떠났을 것이다. 떠난 것이다. 누가 너희를 확 넘어가도록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는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자신만만하게 해서 내가 괜찮은 건가 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도 그런 루머 이런 거 어디 정말 그 어디 수준 없는 그런 루머를 이렇게 옮겨요. 그러니까
그랬대 뭐 이러고 심지어 자기 목자한테 감독님이 이래 뭐 어땠대. 자기 하나님 주신 자기 목자에 대해서 주의 종 아니에요. 목자면은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인데 죄의 종을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한 명도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겐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남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많이 잘려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종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 죄를 전할 수는 없어요. 아, 죄를 전할. 그랬대? 정말 그랬대요? 저기 이거 이런 사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데 신나, 재미있어, 짜릿해. 양심이 파괴 찢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악을 행하는 그 본인들 혹은 그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들 통해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함께한 자들에게도 함께 임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소금으로서 합류함으로써 가담함으로써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 말인데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살짝 틀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진리를 슬그머니 이렇게 써서 자기는 신자입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오히려 뜻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홀로 하기가 깨름직하니까 이렇게 상황적으로 남을 끌어들여서 악을 같이 행합니다. 그리하여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죠. 거짓말하여서 남을 속이는 자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에게 속아서 움직이는 자들도 결국 속았다는 사실의 결과로서 본인도 불순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하여 그도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진노를 맞게 되듯이 속임을 당하는 자도 역시 진노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뭐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도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의 입장은 그것입니다. 난 속았는데 오늘날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많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 이고 고백할 것입니다. 심판은 생각에 대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해 주어집니다. 그럼 불순종의 자녀라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에 우리 자신으로서의 가졌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옛날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죄와 사망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할 때 그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죄로 행하며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계속 이쪽에만 살았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쪽엔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사실은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자입니다. 이미 쫓겨 내려온 자인데 그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공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 하면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지상을 둘러싸고 있는 뭐 이렇게 한 대단히 이렇게 좀 갇혀 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울타리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영들이 하는 죄의 성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도할 때 또 악한 영들이 인도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너무 뭐 그 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사단에게는 너무 쉬운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해오는 바로 이 타스크, 이 도전 너무 쉽죠. 사단은 이들에게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진 않아요.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거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게 생각을 넣어서 합니다. 원수는 자기가 탈로도 안 나고 너무 쉽게 해요. 사단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반대하는 일들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단의 의지를 넣어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건 내 생각 분명하다. 이건 내 생각. 여기서는 이를 감행합니다. 결국 이들은 사단의 불순종을 그대로 다시 답습할 뿐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따릅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영적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아버지가 영적 자녀에게 가지는 사단의 영적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어떤 형질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이 도저히 배견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연이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끌리는데 막 목 다 죽겠고 뭐 배고파 죽겠고 졸려 죽겠고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육체가 요구하는 걸 자기도 끌려가서 해야 되니까 최대 약점이죠. 그리하여 인간은 완전히 오염이 돼버렸다. 계속 반복된 이런 삶 속에서 또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마귀 손안에 이렇게 해서 마귀와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질 못하고 구출 불가합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전 인격에 다 연결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행하죠.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이때부터는 영원한 불행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다 구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순종에서도 해방되었어요. 구원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뭡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앞에 탐스럽게 우리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아, 뭐 괜찮다. 이거 뭐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막 범하면서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라고 하죠. 이들은 겉으로는 신자인데 속으로는 외인입니다. 외 밖에 사람, 아웃사이더, 내부인이 아닌 점. 영적으로는 밖에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여기 등록했는데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인데 상관없습니다. 그건 등록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도 여기 자막에 있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이걸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양심이 더러워서 마음과 양심. 하나님을 시인해요. 이들이 이건 믿는 자를 말합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보면은 아니다. 믿는 자가 아니다. 가증하고 이거 가증하다 항상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인데 가증하다. 복종치 아니하는 거. 선한 일을 버리는 거. 다른 말로는 사랑이 없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 아무도 사랑을 안 해. 그 마음에 사랑이 전무해. 진노는 아무리 신자라고 자기가 주장할지라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 않는다는 것은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속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반드시 진노는 임할 것입니다. 변명할 이유 있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 신자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자에게는 신자라 할지라도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로 정말로 전면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진노의 자녀라는 카테고리에 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절에 넘어갑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행해지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현재형을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쓸 때 미래를 바라보고 쓰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는다. 우리는 이렇게도 보통 성탄절을 맞을 것이야 이러지만 누가 그렇게 하나요? 좀 멋지게 우리는 성탄절을 곧 맞는다 이렇게 하죠.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 될 것이다 라고 왜 말 안 할까요? 성경은 자주 많은 이런 문장이 있어서 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어떤 시기를 확정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정말 무섭게 쏟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거는 마지막 날에 온다는 것은 이 인류에서 모든 신자들과 모든 학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건 뭐 알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정말 주님이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예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이 많은 경우에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이게 그날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현재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부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정말 계속 심판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이게 미래의 그 심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현재도 행하시는 그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모릅니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 저것일 수 있고 이것일 수 있고 또 동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시적인 거예요. 이것도 저 나라의 마지막 그 나라에 가는 날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이것은 현재의 일과도 너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뭐 분명한 이런 말씀에 이런 어떤 그 강력한 그 힘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로마서 1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게 현장이거든요. 이 문장은 확실히 마지막 날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분명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없이 성경에 그런 심판받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모세와 함께. 거기서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의 형벌이 자주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또 신약성서에도 보면 헤롯 왕이 저 그리스도의 교회를 저렇게 괴롭히다가 그간 죽었습니다.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구주를 배반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는 그 이후로 며칠 되지 않아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배가 터져서 창자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땅에 박혀서 죽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지 며칠 안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꼭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열리는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종말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이런 시각을 좀 멀리 둘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가깝게 둘 수 있는데 재앙, 세상에 일어난 재앙도 심상치 않게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홍수,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느닷없이 그 화염, 유황불이만 쏟아져 내리는 거.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해서 그다음에 바빌론으로 유다가 그 유배되어 가서 포로 생활하던 거.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따끔하게 그 교훈시키려 저렇게 한 것이다. 저희 범죄를 회개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시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있어요. 이를테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의 벌받은 일들, 그 노뱀에 물려서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살리셨지. 많이 죽었다가 또 병들고 시달리다가 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간 사이에 자기 종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자기 목자를 등지고 타락했다가 거기서 만 단위로 2만 4천 명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이셨어요. 아예 그냥 그들을 칼로. 또 그건 옛날 일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 병으로 치시르고 또 목숨을 취하여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불순종은. 나머지 뭐 가족도 있고 할 텐데 그걸 두고 가야 돼요. 자기가.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항상 뭐 남의 일이라고 멀리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를 또한 훈련하고 우리를 옳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점도 있습니다. 경고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약에도 많고요. 구약에 보면 대표 이런 것들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이렇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니 이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처럼 벌을 주신다.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히브리서 계시록 또 주님 복음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실로암 망대가 떨어져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심판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에 이루어진 심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포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손을 그냥 놔요. 그러면 쿵 떨어지죠. 그 사람은 혼자 가야 되죠. 그동안은 신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 부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것인가? 왜 안 도와줘? 하나님이 계속 돌보고 있는데 계속 양육하고 말씀하고 근데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돕는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방지하려는 그 방지책을 방지하는 그의 그 수단을 그냥 놓아버리죠. 제거시켜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원대로 해라.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죄에 빠지도록 방임하는 거죠. 너 해라. 그럴까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은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막지 않고 네가 범한 거 그 죄를 에 대해서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겠다. 지나가는 김에 이 말씀 보면은 버렸어요. 교회에서 이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 양심, 양심을 누가 버리라 그래요?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은 양심을 버려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이런 잔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않도록. 밖에서 실컷 범죄하도록.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자꾸를 막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의 손을 마지막 손도 뿌리쳐줘.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하나님 밀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오다 끄는 자가 없어. 또 이 말씀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진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또 28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그
시험에 불합격된 마음, 저 수준 미달된 버림받은 저 마음을 그래 너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합당치 못한 일을 마음껏 하도록 놔두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 심판은 언제부터요? 우리가 너무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러나 이게 쭉 연결되고 어떤 건 직접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산발적으로 그러나 쉬지 않고 가동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믿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도록 그날에 가서는 완전히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던 것이 그날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왜 심판이 나타날까? 오늘날 어떤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 바로 불의로 진리와 대항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개념을 잘못 진리라는 개념을 엉뚱하게 갖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휙 해서 지나가 버려요. 마음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단 일단 진리는 양심으로도 이렇게 훑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진리를 닮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내 마음에 어떤 촉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세 가지 뭐 얘기하고 있는데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자꾸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싶어서 그래서 진리에 약간 저항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길을 하고.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홀로 하려니까 깨름직하니까 꺼림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이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절대 이거 완전히 심각한 진노의 대상이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그래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어 같이 더욱더 해보자 라고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 관계를 갖지 말라 했습니다. 아, 그럴 수가 있나? 우리 친구인데 좀 아는 사람, 우리 원래 좀 가까운 사이인데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도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하고도 나랑 관계는 나쁘진 않은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누구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이들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나타내고 동시에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살며시 진리 이런 언급을 상당히 피한다거나 변형시킨다거나 성경의 증거를 가리워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성경에는 경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고 경고의 이해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 도무지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교인 중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교인 밖의 사람들 뭐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인데 교인 하나님 상관 안 합니다. 그들 여기에 교인 중에 있는 것이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굳이 논할 것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거리를 두라. 아, 그래도 우리 관계는 좋은 편인데
저 불이하지만은 와, 뭐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관계 좋아요. 뭐 그런 뭐 다 뭐 이런 면으로 또 뭐 교회를 생각하느라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정말 또 어디 갖다 붙일 게 없어서 그러는 걸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들과 인격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 그런 나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 확실히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주종 관계 확실히 맺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인간 관계 말고요. 위치를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 아, 그건 그렇고 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요, 근데 뭐 여기도 굳이 뭐 안 해.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과 이 원수 마귀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하나님이야 하나님 입장에 서서 또 교회 입장에 서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받은 약속, 네가 마음대로 한, 당신이 마음대로 버려 그걸 상처를 내고 그걸 다 파손되게 해. 우리가 받은 것은 함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기업의 약속을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우리, 영광을 받은 우리, 우리 것이에요.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 함께 몸을 이룬 내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당신의 역할 너무 중요하지만 나도 역할 열심히 할게. 우린 주님의 몸이야. 참여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뭐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인가?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인가? 둘 다. 죄에 참여하면은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둘 다 참여하지 말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근사하게 말할지라도 사람들 다 넘어가게 할지라도 아, 자유를 가지셔, 평화를 가지셔, 이제 승리를 가지셔, 행복을 가지셔. 이 사람 자체가 여기 저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겨우 구원 받았는데 아, 이렇게 말 사람들 선동하여서 자, 다음번에 자유를 가지셔 하는데 본인은 멸망의 종이야. 거짓되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자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에 지배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아 그런 거 대수롭지 않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진리와 반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반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 심판이 오늘 조금 일어날 때에 그거를 아 뭐 나랑 관계없네라고 보시지 마세요.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영원한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오늘 경고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으리라고 오늘 나타나는 경고가 그날에 그날이 실제로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결정적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돼서 우리 모든 유혹과 거짓을 담대히 물칠 수 있는 이렇게 진리로 확실한 교회가 되어서 원수를 이미 다 버렸고 우린 구원되었고 다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차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대하는 심령들은 자기도 모르게 괴롭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마지막 성락계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매해 나누고 매 어떤 임직 어떤 직분을 받을 때마다 다 한 번씩 나누고 확인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우리 교회와 영원한 운명을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진리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리로 살겠습니다. 속이는 그러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들이 있지만은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모든 이끄심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오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이끄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드린 우리 성도들 다 굽이 살펴주시고 저들 위로하시며 저들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굳건한 용기와 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도 단 한 영혼도 나오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참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따라갈 방향을 주셨고 표적을 주셨고 오늘 그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길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소망 있으니.